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좁은 골목길 그리고 이제 좁은 현장입니다. 이 현장 안으로다가 레미탈과 시멘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골목도 이렇게 넓지가 않고 지나다니는 행인도 많고 주차된 차량도 많고 그 현장 안에도 짐이 많이 있어요. 조금 난해하죠, 이런 현장을 만나게 되면요. 근데 여기는 거래처기 때문에 자주 오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파악은 다 끝났고 일도 계속 했기 때문에 뭐 심적인 부담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곳에는 워낙 차들도 많이 다니고 또한 그 지나다닌 행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구물상이 두 군데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 폐지 주스로 다니시는 할머니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폐지를 들고 자주 지나다니세요.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레미탈을, 아니 시멘트네요. 시멘트 두 발이 들떠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에다 치워지지가 않아서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높이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제 거의 아직도 짐이 있네요. 저기다 치워져야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밖에다 놓고선 하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또 두 답을 떠가지고 와야 되겠죠. 지금 동영상은 4배속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 지게차 작업하는 것 같다가 그냥 원래 그대로 하면은 보시는 분이나 또 동영상을 편집하는 저나 폭타 죽습니다. 느린 리듬의 지게차잖아요. 지금 4배속인데도 이 정도 속도고 뭐 특별히 볼 것도 없잖아요. 자, 이제 아직도 안 치워져갖고 또다시 이것도 이곳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너무 많이 하차해 놓으면은 저걸 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빨리 좀 치워줘야 되는데. 자, 어느새 이 차량 한 대는 하차가 끝났죠. 빨리 차량 한 대라도 치워줘야지만 이 골목길이 좀 원활해지죠. 골목길에 차 한 대라도 벗어 있으면은 아주 그냥 복잡해서 죽어요, 죽어요. 이거 두 파레트는 밖에다가 내려놓으신다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저 앞에 또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죠. 저기야말로 이제 레미탈을 또 한차 가득 실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시멘트 한 파레트만 내려놓고 한 파레트는 다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자, 이제 현장 안이 치워졌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다 치워놨겠죠. 네, 역시나 다 치워놨습니다만 안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셔갖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요. 일단 찍짐을 들어가서 놓은 거 이런 거는 뭐 간단하죠. 이런 건 별거 아닙니다. 안에도 짐이 많이 쌓여 있죠. 일단 요 내려놓은 걸 안으로 먼저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갖고 차라도 한 대 지나가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을 수 있는 거는 바짝바짝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 동영상 같은 경우 비인기 종목이죠. 지게차에 뭐 일하는 거는 맨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시야도 넓지가 못하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마우스 두 개가 딱 서 있어 갖고 화면도 다 가려지고 있고 뭐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물건 떠서 내리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채널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근성있게 꾸준히 이 동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제
똑같이 보이는 일이지만 똑같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데요. 항상 그 상황이 틀리죠. 하차하는 것도 틀리고 그 현장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물건도 틀리고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같은 에미터를 하차라고 할지라도 항상 틀린 느낌이에요. 항상 새로운 느낌. 근데 비슷한 일은 많이 있지만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지게차 일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지게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또는 지게차와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아, 이런 자재가 왔을 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되도록 시행착오를 안 거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지금 이제 이 뒷바레트가 이제 저기서 이제 앞뒤 판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파레트면은 저 앞에 있는 걸 앞에 파레트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뒷파레트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뒷파레트가 얕아갖고 지게빨이 안 빠져서 지금 빼는 중이었어요. 이제 여기다 놓았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시행착오로 다시 한번 이제 옮기게 되죠. 이 안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아직도 내릴 자재는 뭐 여섯 파레트군요. 이 여섯 바레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 늦다면 뭐 다 들어가겠죠. 아 참 어쨌든 그 지게차 채널이 크게 재밌는 채널 동영상은 없어요. 제가 봐도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봐주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로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갖고선 제가 이제 힘이 나곤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 자재를 내려놓고 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시 한 군데로 다 모아요. 지금 하는 일에 약 한 20% 정도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자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받아야 될지 요런 거의 지금 방금 보셨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분 안전 동영상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골목길에서 이 물건을 들어갈 때 양옆에 지나가는 차들을 잘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잠깐 방심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세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차량 한 대가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차량에서는 지게빨 들고 있으면은 그 지게빨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차들이 지게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로 유추했을 때는 지게빨이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 지금 저 안에까지도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아 진짜 난감합니다. 옆에 뭐 목재도 있고 지게차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대충 발에 닿는 데까지 밀었는데 쉽지가 않죠.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뒤쪽으로 오른쪽 뒤쪽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건들면 안 되잖아요. 자 밀고 미는 데까지 밀어줘야지만 여기 다 들어와요. 아까 그 자재들을 일로 다 갖다 옮겨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세 개를 한 번에 다 밀어보면 될까요? 자 이제 이쪽으로 다 싸야 되는데 아 여기 이런 데서는 너무 좁다 보니까 지게차 한 번 움직이는 게 아주 좀 스트레스 받아요. 아, 또 차가워져. 또 차 보내고 마지막 바레트 하차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차 두 대 하차는 끝났어요. 이제 이걸 잘 정리해갖고 안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아까처럼 여기다가 한 바레트 내려놓고 바레트는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뒷바레트 다 내놓는다. 아, 여기 또 벽돌이 뒷바레트가 있네요. 하차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이제 벽돌 하나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 비해서 벽돌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레미탈이나 시멘트를 쓸 정도 양이면 벽돌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벽돌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또 들어올라 그건 잘 모르겠죠. 뭐 현장 돌아가는 거야 뭐 그때 가봐야 알죠. 벽돌은 딸랑 족발했다. 차 세대를 하차로 벽돌마저 집어넣고 이게 지금 4배속인데도 이렇게 이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요거 진짜 하다가 중간중간 뭐 쉬었다 뭐 또 안 치워지면 치우면서 이렇게 들여놓다 보면은 꽤 많은 시간이 흘러요. 어느새 그냥 시간이 가버리더라고 지게차 일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지게차 일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일하니까 시간 가는 거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다이소에서 전자시계를 하나 구입해갖고선 지게차 그 핸들 옆에다가 딱 붙여놔버렸어요. 자석을 해서 붙여놨어요. 그 본드로 붙여놓으려니까 나중에 그 건전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석으로 붙여놔갖고선 시간을 보면서 일을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그 시간을 잘 안 보면은 내가 일을 해놓고선도 그 요금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40분 저희가 기준인데 40분 넘어서 1시간이 넘었는데도 그 요금을 깜빡하고 1시간 요금만 받는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라는 게 시간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요금 나중에 받을 때 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겠죠. 자, 이제 아까 옮겨놨던 그 자재들을 다시 이쪽 한 곳으로 모으고 있죠.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한 군데 모아놓고 갖다 쓰는 게. 여기저기 벌려놓으면은 이 공간이 자꾸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있으면은 그 다른 일 하는데도 원활하지가 못하겠죠. 자재를 한쪽으로 다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는 30분 정도 시간을 벌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옮기려고 그러면 처음에 늘 때도 고생을 했지만 다시 옮기려고 그러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자, 이제 여기 오고 마지막 요 화목 한 창을 실어주면은 일단 여기 작업은 끝납니다. 오늘도 그 좁은 현장에서 같이 작업해주신 그 반장님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고 없이 잘 끝났죠? 이 지게차라는 거는 항상 그 위험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사고 안 나고 일이 무사히 끝나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1톤 화물차에다가 화목을 하나 실어주고 있죠. 요런 것도 잘 짜야 돼요. 화목 짤 때도 그냥 터무니없이 크게 짜놔버려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모으긴 좋은데 그건 이제 처리하려면 힘이 들거든요.